아이롱펌 받고서 망하신 고객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망한 거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저 입장이 아니라 고객님의 입장에서 좀 들어볼 건데요. 어떤 부분이 지금 마음에 안 드세요? 다 말씀만 해보세요. 아, 근데 제가 원래 가르마 펌을 했었는데. 이게 가르마 펌이라고요? 아,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6월 말쯤 했는데 그 제 얼굴형이랑 안 맞는 것 같아서 긴 머리가 짧게 잘라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갈라지니까 내리긴 힘들 거다라고 하셔서 가르마 유지하는 형태로 하다가 마지막에 말려주시는데 생각보다 안 갈라진다고 앞머리 잘라도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랐는데 이게 뭐 바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애매해서. 망했네요. 분석해봐야겠죠. 이 부분이 지금 많이 뭉툭하거든요. 사실 그냥 일반적인 댄디컷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무난한 디자인인데 가르마 펌을 하셨는데 얼마 주신 거예요? 아이용이랑 꽤 비싸. 12만 원 정도. 커튼 또 나중에 추후에 가서 했는데 네. 그거는 뭐 2만 얼마 했던데. 14만 원, 15만 원 나왔겠네요.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통을 할 때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좀 아쉽지 않게 고객님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머리 상담하기 전에 늘 여쭤보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앞머리를 내리고 싶으신지 올리고 싶으신지 뭐가 좋으세요? 저 내리고 싶어요. 내리고 싶어요. 그럼 앞머리가 이렇게 꽉차게 떨어지는 게 좋으세요? 그럼 살짝 비워도 되니까 가볍게 떨어지는 게 좋으세요? 바가지 느낌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네. 오히려 그럼 너무 가볍지는 않는데 끝쪽이 뭉툭하지는 않게.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머리 길이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짧은 것 같다고 느끼세요? 머리 스타일 바꾸기엔 좀 짧긴 한데 짧은 스타일도 상관없어요. 짧아져도 괜찮으신 거예요? 네, 많이 짧아도 상관없어요. 그럼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아, 저는 이 부분은 진짜 이런 거 싫어해요. 제가 앞머리가 좀 많이 쏟아지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앞쪽으로? 네, 대충 그냥 털어 말려도 되는 스타일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그거 말고는 딱히 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나 중요한데요. 손질을 안 하시면은 머리를 말렸을 때 내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양은 다 똑같아요. 원블럭이 좋으세요? 투블럭이 좋으세요? 완전 투블럭이 좀 많이 질려가지고 원블럭으로? 네네. 누가 봐도 투블럭 모양이죠? 안에 있는 머리부터 원블럭을 이어볼게요. 분무기를 이용해서 유니크하게 리드미컬하게 물을 뿌려주고 안에 있는 머리 가이드라인이 보이겠죠? 그와 맞춰 커트. 뭉툭하지 않게 핏질을 위로 올리면서 층을 내주는 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뒷머리랑 같이 커트. 자, 이렇게 하면은 투블럭을 원블럭으로 이은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안 잘랐고요. 근데 좀 심심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조금 하얗게 남성적인 선으로 잘라볼게요. 하나, 둘, 셋. 4.5mm 길이가 남자분들한테 크게 부담이 없어요. 지금 어떠세요? 이 정도 길이가 부담 없으시죠? 그리고 나서 선 만들어주기. 이 정도 어떠세요? 아, 네, 너무 좋아요. 멈출게요. 반대쪽 부분은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끝. 자, 이제 앞머리를 자를 줄 알았죠. 뒷머리 자를 겁니다. 자, 이제 여기 테두리 질감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 볼 거예요. 테두리 질감도 끝났는데 뼈가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앞머리의 중요성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볼 때 진짜 많이 좋아하신 것 같긴 한데. 네. 하시는 거 같아요. 반지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래요.